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 사건 외에 또 다른 건으로 오늘 고발을 당했습니다. 과거 재판을 받을 때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가량을 썼다고 밝혔는데 한 시민단체가 3억이 아니라 20억 원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. 이 지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 지사 측은 이 주장 자체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. 최수현 기자입니다.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변호사비를 이 지사가 3억 원가량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지불액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. 3심까지 하는 재판을 수없이 치르고도 재산이 증가한, 적어도 재산이 줄지 않는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내용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이 단체는 이 지사 변론을 맡았던 A 변호사와 제보자가 나눈 약 5분간의 대화 녹취 파일을 의혹의 근거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. 녹취 파일에는 제보자가 사건 수임료로 20여억 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묻자 A 변호사가 한 차례 반문을 한 뒤 이후 아, 네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A 변호사가 이 지사에게 20여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이것이 대납, 만약에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해집니다.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. 이재명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테레이 뉴스 최선입니다.